보마.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14년 동안 이런 수수비는 없었다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수수비가 어디 보험 사건이냐면요. 두두두두두두 바로 멜초화재입니다. 그래서 멜초화재 간단하게 상품 설명에 대해서 그리고 수수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7월에 멜초화재 이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수비 보험이 왜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뜰한 무해지 보험인데요. 햄버거병으로 납입 면제가 된다고요? 네, 알뜰한 무해지는 암, 뇌, 신장질환, 말기폐질환, 간경화, 그 다음에 신장질환,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후유장애 시에 납입 면제가 됩니다. 납입 면제요. 그리고 햄버거병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혈성 요도 중후군이에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신장 자기 2급을 진단받으면 덜 익은 고기나 유통과정에서 오염된 야채를 섭취하면 햄버거병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기 심부전증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치매 후유장애예요. CDR 척도 3점인데요. 노년 시기에 오는 치매,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진단시에 질병 후유장애 60%, 후유장애 시에 50% 후유장애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납입 면제 더 이상 비교 불가입니다. 어떻게든 고객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어디가요? 메르스 벤츠가 아니고요. 멜초화재가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빨간 글씨로 여기 나와있죠.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양성 뇌종양, 만성 당뇨 합병증, 그리고 50% 후유장애 시 부상 등급 1등급부터 7등급 진단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 보험회사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정말 따봉이죠. 자, 알파 플러스는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알뜰한 건강은 0세부터 65세까지. 그리고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업계 최강의 납입 면제의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요. 30세 고객이 3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죠. 30년 나 보험 가입 시 10년 차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납입 면제로 20년 보험료를 면제되겠죠. 왜냐면 30년 납입이니까요. 여기다가 30년 만기로 보험료를 재납입을 하셔야 돼요. 재갱신 시에요. 여기 납입 면제는 일반형인데요. 납입 면제 고급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고급형은 가입 시 100세까지 쭉 한 방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100세까지 안 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요. 100세까지 보장받을 준비금 일시금으로 이게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세 때 가입을 했는데 제가 30세 때 가입을 했어요. 근데 10년 납입하면 40세잖아요. 20년 더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납입 면제 사유가 되면 평생 납입 면제가 되고 또 중요한 건 여기다가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100세까지 준비금 일시금으로 있기 때문에 10년만 납입해도 그때 해지를 하시면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렸잖아요. 33,000%인가 해지환급률이요. 엄청 많다고요. 그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회사가요? 메르스 벤츠가 아니고요. 멜초화재가요. 자, 더 좋은 알파플러스 납입 면제 고객이 급증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드는 중증 뇌질환 시에 수술비에서 더 높은 보험이 급수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험금 받은 내역서인데요. 지금 땡땡땡 암흑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다 지우고요. 여기 보시면 상세 불명, 대뇌방구에 대뇌출혈 두 건이에요. 그래서 7,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받았냐? 자, 이분이 47세예요. 그래서 더 좋은 알파플러스를 96,000원을 납입을 하였어요. 근데 납입 면제가 사유가 돼서 가입 한 달 만에 뇌출혈 발생 후 긴급 수술하셨고요. 보험금을 지급 받았어요. 어떻게? 뇌혈관 진단비 500만원, 그리고 뇌졸중 2000만원, 그리고 64대 7대에서 500만원 플러스 500만원, 그 1000만원 받으셨고요. 32대 관혈에서 500만원, 그리고 5대 관혈에서 2500만원, 비관혈에서 1250만원. 그래서 진단금이 2500만원이고요. 수술비는 5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솔직히 그 전에 제가 멜초화재 지금 설명하지만 DB손해보험, 멜초화재 이게 두 개가 쌍벽이었거든요. 왜? 생명보험의 종수수비를 그대로 탑재한 게 DB와 멜초화재밖에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시표를. 자, 그 다음에는 기흉. 너무 요즘 주변은 너무 흔하죠. 기흉 걸린 사람은 어린애든 아니면 어른들이든 정말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용으로 30년날 30세 만기로 했고요. 보험료가 23만 4천원. 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납입을 했네요. 최종 납입 여원은 이제 3회, 3번 납입을 했어요. 근데 23세 남성인데요. 도저 알파 플러스 7만 8천원에 납입했고요. 기용 J93.1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11가 입원을 했는데요. 여기 주요 보상은 32대 관열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5대 관열에서 1000만원, 그리고 64대에서 15대에서 500만원, 그 종투두비에서 2종에 걸렸기 때문에 50만원, 종투두비 4종에서 500만원, 그 종합병원에서 이제 입원 일당이 20만원,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이 30만원, 질병 수두비가 30만원, 총 2637만 251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죠? 기용 수술비로요. 기용은 솔직히 요즘에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중대 질병도 아니에요. 자, 매치 7월부터 솔직히 15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걸 제가 초에 솔직히 방송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바쁘고 요즘에 보험문이나 그래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저희 입사문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최대한 시간 내서 지금 거의 8시에 다 돼가는데 거의 30분 정도 짬 내서 또 편집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매일초화제 15일까지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의 핵심은 수수비. 수수비 보험은 제가 14년 동안 이런 보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보험이 본 적이 없는지,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타사 대비 매일초화제가 어떤 부분이 보장이 좋은지 제가 방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질병수수비가 담보가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우량 고객은 자부담 한도가 인상되었고요. 3번은 제가 많이 파는 치아보험이 15일자로 2년 이후에 100%로 이제 확대가 됐어요. 확대? 확대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2대 질환 할증률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변경이 사항이 32대 수수비가 세부화가 됐고요. 여섯 번째는 내마 어린이 보험이 15세 암진단군이 90일 면책기한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이제 있어졌죠. 15일 이후부터는 있어져요. 자, 일단 7월 질병수수비가 손해율이 워낙 높아요. 1위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당 월 합산 보험료 대비 질병 관련 수수비 담보는 보장비가 합산치 70%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종수비는 질병 관련 수수비 담보가 제외됐고요. 제 말이 좀 빠르죠. 예, 이 많은 걸 좀 얘기하려면 또 30, 40분, 1시간 동안 얘기하면 또 지루하잖아요. 보험이 정말 지루한 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말을 핵심적인 부분만 빨리빨리 해드리려고 해요. 제 혈짧은 거 모두들 다 아실 거예요. 혈짧아도 패스, 그냥 이미, 그냥 여기 PT가 있으니까 PT만 보시고요. 제 그냥 음성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 첨가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상품은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 4만 같은, 그 다음에 더 좋은 알뜰, 그 다음에 간편한 3.25 보험이죠. 1종, 2종에서 이제 가입 제어가 되고요. 자, 우량 고액은 자부담 한도가 인상이 됐어요. 대상은 1등급 남성이 35세부터 59세까지 특정 지법군, 그 다음에 보장비가 2만원까지 가입 가능 금액의 한도가 사용되어 일반 고액은 30만원, 우량 고액은 5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8일부터는 계약정보 입력 시 우량 고액에 해당이 돼서 팝업이 안내가 됩니다. 자, 7월에는 매치화제가 한 이슈가 있어요. 일단 치아보험이 지금 업계 유일하게 1년 이후에 100%거든요. 근데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2년 이후에 100%로 바뀔 예정입니다. 언제부터요? 15일 지나서 16일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특히 근데 매일초화제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게요. 맨날 보존치료, 보철치료 보장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만큼은 구라가 안 칠 것 같아요. 왜냐?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한 15명이 매일초화제 가입을 했고요. 앞으로 15일이면 지금 이제 10일이잖아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11, 12, 13, 14, 15 5일 동안만 판매가 되니까 역사상에 정말 묻힐 1년 이후 100% 보철치료비는 2년 이후로 바뀌기 때문에 치아 상태가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보험을 가입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서슴없이 연락주세요. 벌써 아차하고 아는 순간은 벌써 치아보험 가입이 판매가 종료됩니다. 그 전에 미리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재테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1, 2년 있다가 치아치료 싹 받고 보험받고 해제하시면 굿!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치아담보가 1년 이후부터 이제 100%인데 임플란트 3개 했으면 기존에 무한으로 300만원 되는데 타산 150만원 됐어요. 근데 매치가 2년 이후에 100% 바뀌면 타산처럼 똑같이 150만원으로 바뀐다. 자, 손보만은 없대요. 뭐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설계사용이니까요. 자, 7월에 추천 상품 수수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0인의 관열
1,000만 원, 어디에도 없다.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은 뭐 32대 보험금 받은 내용.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32대 관련 수수비가 1,000만 원, 뭐가 도대체 1인지 제가 데이터를 싹 뒤져봤어요. 그래서 뭐가 압도적으로 1인지 봤는데, 여기 보시면 보험금 받은 내용이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여기 나왔죠. 대동 메뉴 어쩌고저쩌고 다 많아요. 근데 제가 매초화지에 전달을 싹 보니까 보험금 받은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압도적 1위가요, 담낭염, 담석증, 담도질환, 담낭용종이에요. K8905부터 83인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담낭도 있고, 뭐 급성, 뭐 뇌출혈, 뭐 뇌졸증, 자궁 내막증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보면 그게 많아요. 담낭. 그래서 압도적인 1위가 담낭이에요. 그 담낭은 솔직히 32대 관여에도 1,000만 원 보장이 되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멸치만 있어요. 5대 질환에서 이제 심장제, 뇌질환, 간질환, 심근경색, 1년 미만 시 50%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100%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8대랑 4대 질병이 있죠. 여성 생식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뭐 질병이 금액이 세분화돼서요. 고의 보장 수수비가 보장이 좋아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최초 1회만 지급이 되잖아요. 수수비는 뭐죠? 1회 한도도 지급되는 게 있고요. 1회 한도 외에 계속 반복이 되는 수수비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메르스 벤치가 아니고요. 메르스 화재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압도적 1위고요. 담낭염, 담석증, 담도질환, 담낭용종, 담낭, 담도, 절제술이 K8983까지 보장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복강경 있죠? 그리고 절제창이 있습니다. 이게 다 보장이 1,000만 원까지 관여이든 비관여이든 보장이 된다. 자, 두 번에 이제 볼게요. 2위가 가장 많은 질환 2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신가 뭐 방광이 있고 난소도 있고 뭐 자궁 난소 많이 있네요. 무지혈반증 있고요. 근데 보면은 2위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000만 원은 뭐냐면요, 생식기 질환, 여성 생식기 양성종양이거나 관절염이에요. 무지혈반증. 무지혈반증 아시죠? 힐 많이 신고 다니면 엄지발가락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제 주변에 많이 수술했는데 정말 아프대요. 뼈를 깎고 거기다가 철심 박는데 정말 아프대요. 근데 아픈 만큼 이 32대 관여 수술비 가입하면 돈 버는 겁니다. 1,000만 원이요. 어디다? 한쪽당 1,000만 원이에요. 한쪽당. 두쪽이면 2,000입니다. 자, 여성질환 1위는 갑상선 질환이에요. 여기 보시면 갑상선 많이 있죠. 동작이 느려짐,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의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체중 증가되고요. 반대로 갑상선 한의증은요, 몸이 더워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나고요. 심박수나 그 다음에 심박이 그런 게 증가가 돼요. 대사량이 증가가 되죠. 이게 모두 다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추워요. 그리고 식사량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거나 체중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매사가 의욕이 없고 손발이 항상 부어요. 이게 갑상선 저하증인데요. 반대로 한의증은요,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더위를 참기 힘들고요. 네,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손발이 떨리고 눈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갑상선 이런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상선 암벽증도 있어요. 갑상선 한의증의 환자 20%는요, 이제 안압 가마술이라고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 기능 한의증은요, 최대 여기 보시면 2,23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갑상선 이상성 안구 조직증 그리고 안압 가마술을 받았다면 여기 3종에 2개골로 이제 종수수비 나오고요. 32대 관여수수비에서 갑상선 질환, 그 특정 15대에서 갑상선 이상 안구 돌출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고객님께서 2010년 1월에 갑상선 유도암으로 그 다음 종량 2mm 이제 2cm 미만의 수술하고 현재 호르몬을 투약 중입니다. 어떤 보험을 권유한 게 맞을까요? 유형자 일반 표준형, 일반 표준형이죠. 표준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요? 멜치만이요. 그 저렴하겠죠? 자, 갑상선 인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 6월 30일 날 가입한 사람인데요. 20년 날 100세 만기로 20년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사 진행인데 여기서 입원했고 3일간 입원했고 통원치료했고 2010년에 했고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보험금 받고 보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고지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암 종류 유두암 종량 크기 2cm 미만 고지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류 되고요. 유두암 그 다음에 2cm 이하 림프전이암 없고요. 림프전이가 있으면 좀 고려할 만한데요. 다 없었어요. 합병증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입이 됐습니다. 갑상선 할점 없이 무단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매우 유리하죠. 타사는 솔직히 갑상선 암이나 한지 저하증 있어도요, 할증이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근데 멜치는
할증 없이 부담보 없이 표준치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제가 목소리 좀 크죠? 죄송합니다. 자, 고인님께서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추락 중이시대 어떤 보험을 가입할까요? 일반형?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325 보험으로 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요. 일단은 뭐 고혈압만 있어도 솔직히 신사되면요 일반 편의형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325로 간편보험으로 가입한 그 할증된 보험료를 비교해서요 좀 더 저렴한 데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혈압 당뇨나 뭐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가지가 있으면요 솔직히 간편보험이 좀 더 저렴하다고 하고요. 네, 자 표준상품은 전화신대로 가능하고요. 유병자 기간이 길 때는 피보험자 연령이 50대 이상일 때는 이제 뭐 전화신대로 하셔도 되지만 325 보험이 좀 더 저렴하다 제 경험상. 네, 고객님께서 고혈압 고지혈증 추락증입니다. 근데 간편한 보험 선택할 때는요 61세 이상일 때는 고객일 경우는 담보가 더 많이 가입금액이 또 높게 인수가 되기 때문에 유병 기간이 긴 고연령 고객 그리고 다민도 질환이 이런 게 있을 때는 부담보 없이 간편한 325 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질문 세 번째 드릴게요. 그럼 고객님께서 당뇨 혈압 약 복용 중인데 두 달 전에 작은 근육을 또 제거했대요. 이런 분께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표준형? 아니면 간편한 325 보험? 제가 봤을 때는 325 보험입니다. 예스! 이분도 당연히 325 보험으로 간편 보험이 가능합니다. 자, 진정한 간편 보험은요. 업계 유일하게 간편 보험은 더할 가치가 있더라. 예외 질환은 1개월 전. 제가 보험 영업하다 보니까요. 간편한 보험이 325 보험이잖아요. 3개월 이내에 통원 치료 받은 적,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 기왕력자예요.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솔직히 병원 간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있어서 가입을 원하시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3개월 이내에 병원 가면 다 무조건 거절이에요. 아니면 3개월 이후에까지 기다렸다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고객이 만약 기다릴까요? 여러분들 알아보던가 아니면 포기라던가 3개월 이후에 가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멜초화제는요 3개월 보험에 예외질환이 있어요. 한 달만 지났다 할지라도 한 달 이내에 병원에 갔으면 여러 가지 병력에 의해서 인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의무 담낭증 있죠? 담석증. 이게 수습 1이라고 했잖아요. 32대 수습에서 관여에도 비관여에도 1000만원 보장이 된다고요. 최종 종료 1개월만 지나면요. 재발이나 합병증, 후유장애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외지라 탑 10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용종, 백내장, 치질, 장군조 1개월만 지나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대장용종 수술했거나 뭐 경증상해, 백내장, 그리고 여기 보니 상해골절, 경증호흡기, 치질수술, 그 다음에 자궁용종, 근종, 종양, 요로결석, 신장장애, 담낭염, 담석증 이런 거 수술했어도요 1개월만 지나면 고지하시고 바로 가입이 돼요. 어떤 보험이? 325 보험이요. 매우 좋죠. 따봉.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25 보험은 좋은 게 할증도 물론 자체적으로 있지만 이제 일반 표준형은 솔직히 가입도 안 될 뿐더러 가입이 된다 할지라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자궁이나 대장종 제거했으면 그 크기나 다발성에 비해서 3년 혹은 5년 정기간 부담보가 나오고요. 근데 325 보험은요 할증도 30% 됐지만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요. 가장 팩트는 뭐냐면 부담보 기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객이라면요 백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선생님 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3개월만 지나고 나서 고지사항이 아니잖아요. 3개월 내에만 고지사항이니까 3개월 지나서 이 325 보험 수술비 보험 이빠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술해도요 부담보 없이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왜냐? 나는 고지사항을 원칙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 백내장 한쪽만 수술했어요. 한쪽은 나중에 3개월 있다가 하고 싶어요. 이거 좀 늦춘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보험 가입하고요. 이후에 325 보험 가입해서 수술비 이빠이 보험 가입하고 백내장 수술하면 80에서 100몇씩까지 중복해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좋죠. 자궁 용종이나 근종도 똑같아요. 근종이 있으면 바로 제거를 하시겠지만 근종 제거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단만 받으세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325 보험 가입하세요. 그러면은 325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수습비 보험 종수습이나 32대 보험 가입하잖아요. 질병수습이랑. 그럼 부담부 없이 할증만 해도 가입이 되고요. 나중에 관여이든 비관여이든 복강경 수술하시면 사업에 보험금 나와요. 실제 제가 제 고객이 그렇게 받은 사례가 있고요. 중복해서 멜치든 동부화재든 DB손해보험이든 롯데든 농협손해보험이든 멜치든 KB든 가입하시면 거의 몇천만원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팁에 대해서 솔직히 몰라요. 왜냐? 설계사분들 잘 안 알려주고요. 그리고 알려준다 해도 솔직히 보험금 청구 많이 되면 설계사들이 페널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해 사망은 1,000만 원이나 5,000만 원 가입이 되는데 손해율이 높은 담당 FC는 1억이나 1억 5천 혹은 질병 수술비를 빼서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수술비를 아예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상해사들이 잘 안 알려줘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는 거죠. 저도 페널티가 있긴 해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저는 뭐 그 전부터 매일치 화제를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플랜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수술비보험이든 여러 가지에서 진짜 몇백 가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알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쉽게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저도 저만의 무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입하실 수 있는 사람만이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자주 묻는 보상 질문이에요. 대장 용종 제거 고지 이력으로 정기간 부담보 체결한 고객이 경우 부담보 해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정기간 부담보가 설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재진단 또는 치료가 없다면 5년 지난 후에는 보상을 지입니다. 이거는 약관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 치료를 받은 시점이 아닌 청약일로부터 5년이에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부담보 설정 후에 재진단이나 또는 치료가 발생이 된다면 보험기간 종기에는 부담보가 유효가 됩니다. 네, 부담보 설정 상태에 따라 상해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증권의 특정 부위나 질병 부담보 특별 약관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 질병 부담보는 이미 명칭 자체가 질병만 의미가 되고 당연히 특정 질병에 해당이 되는 거에 한해서 되고 특정 부위의 보장 내용은 약관 내용에 회사가 지정한 부위에 대해서만 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상해로 인한 사고는 부담보가 됐다 할지라도 그 부위는 보상을 해준다. 상해나 질병은 틀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챕터 2. 자주 묻는 보상 질문. 유방의 만모투 수술은 보상 가능한가요? 약관사 보상 가능한 질병으로는 만모툼을 이용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면 질병 수술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2019년 8월 16일자로 만모투 수술은 유방 절제 수술의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지금 법적 소송을 나중에 할 거지만 티노 레이저 냉동 이런 건 왜 신의료 기술로 안 되는지 갑자기 열받네요. 열받는다. 아무튼 이거 나중에 단체소도 할 겁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예전에 운전자 보험에 방어비용 가입자로 추가로 변호사 선임비를 가입했을 경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번 방어비용은 정액 보상이 되고요. 2번 자동차 사고로 변호사 선임비에서 보상이 실손으로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가입했다면 1번과 2번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각 보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요. 간편보험 예외질환에 해당될 경우 예외인수조건은요. 1번 마지막 치료 경과만 지나면 유병자 실손 후 3개월 경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재발 합병증 후유장이 없는 경우 가입이 됩니다. 재발 2회 이상 발생이 제한되고 예외질환이 질문기간에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상해 2번 사고나 치아 사고는 발생할 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상해는 수술의 사고는 2회 이상은 거절입니다. 자, 세 번째 예외질환은 41개 되고 1개 중 3개만까지만 인수가 되고요. 4개 이상 체크하면 자율조정이에요. 사고 다발성으로 간편상품은 예외질환으로 인수가 불가합니다. 그 외 항목 체크 시 자동으로 거절되고요. 다섯 번째 예외질환이 객관적 정보 등 통해 확인 시에만 인수, 브릿지에는 또 미화하기에는 거절됩니다. 예외질환은 사고 다음 입원 인수가 일정 기간이어야 됩니다. 질병은 통상 21일 내고요. 한 사고당 7일 이내입니다. 단 대장 용종이나 일부 질환은 표기된 기간 내에만 되고요. 상해는 합산 30일 내에 한 사고당 15일 내에만 됩니다. 과거 병력사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주요 3병은 없어야 합니다. 자, 간편보험 SI 전사 심사는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최근 2년 이내에 그리고 5년 이내가 있는데요. 상해 질병은 100만원 초과식 인수가 되고요. 예외 질환은 이제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예외 질환에 해당 보험금 100만원 초과 심사 진행은 3개월 경과 이제 연기가 심사되고요. 이제 1개월 경과도 인수가 검토가 되고요. 100만원 이하는 뭐 3개월 경과는 인수가 심사가 됩니다. 최근 2년 이내는 뭐 중대한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질환 해당의 중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요. 인수가 불가해요. 325 준수 평가에 대해서는요. 1개월만 경과 대해서는 인수를 검토할 수가 있다. 최근 5년 이내 2년의 암은요. 암 경계선 종량 5종인데요. G42부터 47까지인데요. 상피내한 경계선 종량 단 경계선 5종은 제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년 경과시에는 인수를 검토할 수 있고요. 3년이 경과되면 상피내한과 이런 유사함은 검토가 가능하다. 자,
긴 병에는 효자가 없습니다. 매출화되는 효자보험이 있습니다. 간병인이 오는 효자보험. 3-2월만 해당이 없다면 유병자 보험도 80세까지 가능합니다. 단상에는 70세예요. 자, 매치 입주 사항은요. 매치는 1종부터 5종까지 가입을 서둘러 주시고요. 치아보험은 7월 15일자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그거 왜 보호망님 얘기 안 해줬어요? 왜 광고 안 해줬어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간편보험이 필요하다면 예약자는 1개월 이후부터 매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7월 15일자로 변경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치아보험은 보존치료가 감액이 1년에서 2년이 되고요. 보존치료는 7월 1일자로 40에서 20으로 바뀌었어요. 내마 어린이 보험은 90일 면책이 있고요. 3.25 간편보험은 2대 질환은 90일 면책기한이 신설이 됐어요. 언제부터? 7월 15일부터.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그 전에 5일 남았으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하세요. 저 주말에도 일하니까 연락주세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90일부터 10%고요. 30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치아담보가 감액이나 면책시설이 있고요. 2대 질환은 할증율이 인상이 됐고 거의 상품이 개정돼서 신담보 추가나 약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바로 오늘 가입한 상품이 바로 앞에 판매 모든 상품이 좋습니다. 치료도 서두르십시고요. 이미 늦었을 때가 빠를 때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이 보호망이 언제인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낮이든 밤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을 거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신앙심으로 제가 교회에 일을 하니까 문자 주시면 제가 교회 끝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치화제 수수비 보험 그리고 여러가지 이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할게요.